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11월 23일 정오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김종인 씨를 겨냥해서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.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. 취재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며칠 더 고민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모르겠다면서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. 김종인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.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선 안건은 올리지 않았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. 나중에 결정되면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종인 씨는 어제 취재진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.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말을 반박하는 형국이었습니다. 오늘 김종인 씨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.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어제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윤 후보와의 전화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.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합류한다 안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.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.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. 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아달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. 김종인 씨는 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합니다. 그런데 모르죠.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굽히고 들어오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냉담하고 또 조금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윤석열 후보는 비로소 김종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지난 한 열흘 이상을 허비를 했습니다. 선대위 빨리 출범해야 되는데 김종인 씨가 계속 참견을 하고 기자들이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그 훈수 두는 방향이 이준석 김종인의 의사를 그냥 전하는 식으로 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김종인 확정된 것처럼 앞으로 이 선거는 김종인 대 이해찬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를 막 쓰고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확정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면서 윤석열 이러다가는 김종인의 몽리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이게 되겠다 하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
김종인 위원장의 가치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김종인이 싫어하는 김한길, 김병준 두 사람과 계속 티각태각 할 거고 여기에 이준석이 또 끼어들면은 사원박질 하다가 선거운동 못하고 그렇게 되면 김종인의 성격상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아마 윤석열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. 김종인이 누굽니까? 정치 건달입니다. 저런 사람을 정상배라고 합니다. 뇌물 전과자면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.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례국회의원 전문가입니다. 비례국회의원을 다섯 번 한 사람입니다. 지역구에서는 떨어지고 그리고 좌우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와서 훈수하고 저기 가서 훈수하고 또 경제민주화라는 걸 헌법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걸 브랜드로 삼아가지고 자랑하고 다닙니다. 그리고 기자들을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기자들이 김종인 편에 서가지고 계속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을 지난 한 달간 보여주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준석이 김종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해서 모든 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참 스타일 구기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요게 최근에 지지율의 지금 정체 또는 하락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. 저희 주변에도 김종인 싫어서 윤석열 못 찍겠다 하는 여론이 많고 이 댓글에 들어가 보면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비판의 핵심이 왜 김종인에게 굽실되느냐는 겁니다. 김종인은 표가 없는 사람입니다. 김종인을 자기 대선 후보로 올리면 지지율이 1%도 안 나옵니다. 2017년 한때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했다가 며칠 있다가 접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선거를 지휘하니까 이 뭐 선거 잘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그건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에서 세 번 떨어져 놓으니까 당선 많이 된 다섯 의원들을 향해서 하이에나니 파리떼, 파리떼라는 이야기는 김종인이 한 이야기를 이준석이 또 중계한 거죠. 아니 동료 의원을 향해서 파리떼 하이에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거대책위원으로 모실 게 아니라 동물농장으로 보내야죠. 빨리 윤석열, 김종인 문제가 정리가 되고 선거운동 제대로 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